무엇을 상상하든지 난 그 이상이지. 내가 보여줄 테니 이 다물고 감상해봐. 이렇게 부드러운 살결 내 마음에 반할 걸. 나는 자유, 나는 용. 자, 뮤지컬 킹키부츠에서 강홍석 씨가 부르는 랜덤으로 올라가 듣고 흐르고 있습니다. 뮤지컬 킹키부츠에서는요, 노래 가사처럼 무엇을 상상하든지 그 이상이에요. 화려한 무대와 의상, 신나는 노래와 춤, 여러분을 학살하는 세 명의 주인공 강홍석, 김지우, 고창석 씨를 우리 초대석 코너 이맛에 산다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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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반갑습니다. 지금 공연 한참 공연 중이신 거잖아요. 네. 예,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희 영광입니다. 청취자분들도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한 분씩 우리 팬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청취자분들을 위해서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카메라 이렇게 요쪽 분 이렇게, 여기 이렇게. 예, 여기 보십니다. 여기. 네. 아닌가? 맞지? 예, 네, 이거 저부터 여기. 인사할까요? 예. 안녕하세요. 뮤지컬 배우 강홍석입니다. 안녕하세요. 킹키부츠의 고인물 고창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지우입니다. 우리 고창석님 카메라 단독으로 왜 안 들어가지? 된다. 아침부터 고창석님 귀엽다는 이 문자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한명숙님께서 고창석님 너무 귀여워서 좋아해요. 우리 남편을 창석님처럼 살을 찌우려고 맛있는 걸 많이 해주고 있는데 살이 안 찌네요. 부럽습니다. 진짜 부럽다. 2093님은 지우 언니 미모가 뿜뿜. 어떻게 이렇게 방부제 미모예요? 너무 부럽다. 아이고, 하셨고. 강채리님은 홍롤라. 오늘도 너무 멋져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정유진님은 기다리셨네요, 이분은. 오늘 킹키부츠 세 분 나온다고 해서 시간 맞춰서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본 뮤지컬 중에 제일 행복하고 행복한 에너지와 감동을 줬던 킹키부츠예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 킹키부츠. 저는 이거 예전에 영화로 봤었거든요. 원작 영화. 아, 네네. 2000년대 중반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그러면은 구두공장 사장님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저기 구두공장에서 일하는 직원입니다. 아, 직원분으로. 거기서 그럼, 약간 그 백인 좀 등치 큰 역할 있잖아요. 그분이 이 창석이 형이 맡은 역할. 네, 주인공들 괴롭히는 역입니다. 롤라 싫어했던. 네네네네. 나중에 복싱하고 나서 친해지는. 네네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면은 제가 롤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아, 제가 롤라고. 그리고 김지윤님이. 네, 저는 로렌이라고요. 예. 네, 아무래도 그렇지. 찰리를 옆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는 로렌 역할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진짜 보고 싶어요. 제가 미처 아직 뮤지컬 버전을 못 봐가지고. 근데 그건 알고 있어요. 네. 그 신디 로퍼가 작사 작곡했다는 거.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너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꼭 보러 와주세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정말 엄청나게 훌륭한 작품입니다. 신디 로퍼가 이걸로 토니상 타지 않았나? 네, 토니상도 네. 받았고 예. 이 작품 자체가 토니상이 6관왕을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뮤지컬 역사상 여자분 혼자서 작곡을 홀 맞아요. 전곡을 다 하신 게 처음이라고 그러니까. 알고 있어요. 제 유년 시절의 영웅인데 신디 로퍼가 이 나이 드셔서 뮤지컬도 이렇게 잘 쓰시고 너무 훌륭하신 분 같습니다. 세 분에게 굉장히 의미가 큰 작품일 것 같은데 왜냐면은 초연부터 함께 하셨어요. 맞죠? 네네네. 고창석 씨는 5번 모두 출연하셨고요. 네예. 나머지 두 분 김지우 씨, 강홍석 씨는 한 시즌 빼고 모두 출연하셨다고 하는데 네. 어떻게 이 작품에 대해서 애착이 크시겠어요? 너무 사랑하죠. 뭐 사실 뭐 저는 이 작품을 통해서 사실 수면 위로 올라온 케이스다 보니까 이 작품이 저에게 많은 것들을 얻어다 준 작품이고 네, 저한테 일단 제일 첫 번째 행복을 준 작품이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저랑 떼어낼 수가 없는 작품입니다. 네. 그렇군요. 네. 우리 고창석님은? 아, 저는 킹키부츠가 사실 뭐 약간 오버해서 얘기하면 제 딸 같은 작품이죠. 사실 초연 때만 해도 킹키부츠가 이렇게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작품은 아니었거든요. 사실은 인지도 낮았고 또 영화 자체가 사실은 어두웠잖아요. 영화는 어둡죠. 네, 영화 네. 자체가 어두웠기 때문에 예. 사실 이 공연 자체에 대해서 크게 한국분들이 기대하시는 분들이 없었었는데 예, 이제는 이제 오연 이제 다섯 번째 공연 때는 사실 모든 분들이 사랑하는 네. 정말 잘 큰 아이가 됐죠. 뭔가 찾아올 때부터 즐겁기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 오는군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도 너무 예. 행복하시겠지만 사실 킹키부츠 제일 장점은 하는 배우들조차도 너무 행복하게 한다는 게 이 킹키부츠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너무 좋네요. 예. 어떠세요?
사실 저도 킹키부츠 같은 경우는 저도 좋아하지만 저희 가족들이 제일 좋아하는 공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창석 선배님 따님 되시는 분께서 창석 선배님 공연 아닐 때도 보셨고 지금 50번을 넘게 공연을 보셨어요. 제 출연료의 상당 부분이 우리 가족께서 적당히 봐야되나? 선순환이네, 선순환이야. 아, 그러지 마세요. 아, 그렇군요. 그만큼 아, 재미와 감동이 보장된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맞아 감동적이야 진짜. 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드래퀸을 그 잘 다룬 정말 너무 이야기적으로 잘 다룬 작품도 네. 이 작품이 제가 영화만 봤지만 네. 그때가 처음이었고 뮤지컬은 네. 더 뭔가 이게 행복하고 아름답게 잘 다룬 걸 낸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네, 네. 그래가지고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만. 네. 우리 강홍석 씨는 이 작품으로 2015년에 더 뮤지컬 어워즈에서 남우 주연상 받으셨어요. 네, 네. 이야. 지금은 굉장히 많이 사랑받죠? 너무 감사하죠. 뭐 사실 이게 진짜 어떻게 아까 창석 형도 말씀하셨지만 초연 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을 거라고 사실 아무도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작품 좋은지는 알았지만 그 모든 초연이 다 그렇겠지만 네네네. 특히 더 약간 그러셨나 봐요. 네네네. 그랬었죠. 그 더군다나 이제 그 제작사 측에서도 이 큰 작품의 이 주인공 역할 롤라 역할을 이렇게 맡길 때에 아주 큰 결심이 필요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막 많은 배역을 했었던 사람은 아니어가지고 예. 근데 그런 결심을 하시고 이게 또 제가 또 성장하는 모습을 또 같이 제작사에서 봐주시니까 너무 감사할 뿐이죠. 이야, 이 참 궁합이 좋았네요. 그러니까. 네네네. 아, 기회도 좋고. 고창성님은 이 내일 첫 번째 공연이라고 하네요. 예예. 오, 이번 시즌에는 그러면은 내일이 첫 번째. 예, 지금 내일이 이제 첫 공연입니다. 사실 뭐 이 해도 되나? 제가 네, 공연 뭐. 연습을 두 달 하고 예. 공연 일주일 낮. 두고 이제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아, 진짜. 예 그래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분들 뭐 일주일 자가격리를 한다는 저는 이제 거의 2주를 자가격리를 하고 사실 이제 다시 극장에서 연습을 뒤에서 보면서 따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 조심스러우니까. 네, 저도 지금 형님을 한 20 며칠 만에 뵈요. 거의 한 달 만에 뵈요. 네, 네. 계속 자가격리하고 계시고 그냥 계속 안 나오고 계시다가 네. 더 완벽하게 하려고. 네네네네. 더 완쾌하고 나오시려고 그렇죠. 아예 안 나오셨어요. 아 그래서 내일이 첫 번째 출연. 혹시 네. 떨리진 않으세요? 아 많이 떨 공연이라는 거는 아무리 해도 떨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떨림이라는 게 좋은 것과 나쁜 것이겠지만 어쨌든 기분 좋은 떨림이니까. 아 예. 그렇군요. 그래 이거 사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내용을. 그러니까 우리 강원석 씨가 어떤 내용의 뮤지컬인지 잠깐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 영국의 노샘턴이라는 곳에서 신발 공장이 하나 있어요. 네. 근데 신발 공장이 하나 있는데 그 찰리라는 역할이 신발 공장의 아들인데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생을 마감하시면서 네. 신발 공장을 이어받게 돼요. 그러면서 우연히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남자 롤라를 만나면서 아름다움을 사랑하는 남자들을 위한 부츠를 만드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 진짜 재밌어요, 여러분. 제가 보장하겠습니다.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거기에 신디루프가 만든 아름다운 곡들까지 신나고 아름다운 곡들까지 함께 붙어 있는 건데, 우리 각자 맡고 있는 역할 한번 홍보 한번 해볼까요? 예, 저는 뭐 도훈입니다. 시골에서 있는 이제 뭐 남자들이 우두머리 상남자인데요. 사실은 이제 시골에서 아주 작은 동네에서 일하고 있는 순박한 청년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드래퀸이라든지 예. 새로운 문화를 사실은 이제 모르지. 예, 모르고 사실은 이제 이게 화를 내고 괴롭히지만 그 안에는 변화에 대한 겁을 가지고 있는 예, 그리고 이제 공장도 사실은 전통적인 구두 공장을 신사화를 만들다가 예. 여장 남성화를 맞죠, 만든다고 예. 하는 사실은 그 문화 충격을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예, 그런 역입니다. 그렇군요. 네, 저는 로렌이라는 역할을 맡고 있는데 예. 로렌도 그 노샘튼이라는 굉장히 시골에서 신발 공장에서 일을 하는 친구예요. 근데 우선 굉장히 열려있는 친구예요. 그렇지.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롤라를 처음에 봤을 때 저 사람 뭐야 라기보다 마음 열고 가장 먼저 친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찰리 옆에서 찰리가 조금 더 깨우칠 수 있도록 쓴소리도 좀 하고 그러다 결국에는 찰리를 좋아하게 되죠. 어허. 네.
그런 캐릭터고요. 굉장히 그냥 재밌으실 거예요. 많은 맞아요. 분들이 보시면서 공감도 많이 가실 거고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특히 그 노래는 마지막 선택도 되게 주체적이고 그래가지고 맞아요. 너무 제가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멋진 멋진 여성 캐릭터. 네. 영화 속에서 잘 만나기 어려운데. 네. 자, 노은래님이 2012년 영화관에서 알바한 적이 있었는데 영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무대 인사할 때 고창석 배우님이 안내해드렸었어요. 그때 너무 멋지셔서 놀랐던 게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입담 기대할게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강양숙님이 지우님 딸 시카고 보여줘서 따라가서 봤다가 너무너무너무 잘해서 놀랐습니다. 반전의 이미지였어요. 네. 오늘 지우님 나온다고 해서 바로 켰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1557님은 홍석 배우님의 랜덤으로 올라 영상을 보고 뮤지컬을 보기 시작한 대학생이에요. 정말 정말 기다렸던 킹키부츠 1열에서 보고 왔어요. 와. 공연 끝날 때까지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정도로 최고의 공연이었습니다. 또 보러 갈게요. 배우님들 모두 화이팅 사랑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뭐 여기 더해서 김미연님은 고창성님 성북동에서 식사하는 거 봤어요. 실물도 귀여우심. 이렇게. 뭐 여기 이런 질문도 있네요. 은성님이 창석이 형 모친소 때 레전드였는데 혹시 모친소 때가 그립진 않나요? 다시 한다면 한 달음에 가실지도 궁금해요. 이렇게 보내셨네요. 모친소. 저는 사실 그 모친소가 못생긴 친구를 소개합니다라는 컨셉을 모르고 갔어요. 다시 하면 안 하시겠네요. 인정 안 하시는 거죠? 아, 그 뒤로 사람들이 나를 보면 잘생겼어 하는데 그게 기분이 좋지가 않아. 그렇군요. 이게 다른 뮤지컬에 비해서 좀 난이도가 있다고 하는 게 일단 굽이 막 높은 걸 좀 신어야 된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네. 맞죠? 네네네. 저는 한 17cm 정도 신고요. 17cm요? 네네네. 정말 앞굽까지 다 합해서 한 17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잠깐, 여성분들 원래 힐이 어느 정도 되죠? 높아봤자 8cm, 9cm인데 17cm. 네. 앞에 힐만 해도 앞에 이게 앞굽만 해도 한 5, 6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10cm가 더 올라가요. 맞아요. 15, 16에서 막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들 신으셔야 되는 거잖아요. 롤라는 네. 공연 내내 신고 있고요. 네. 저희는 마지막에만. 네. 롤라들이 고생이 많아요, 사실. 네. 진짜.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예. 한 등치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등치 많이 커요. 네, 좀 작은 편은 아니에요. 예. 그래서 사실 롤라가 재밌는 캐릭터거든요. 그렇지. 네, 그래서 근데 이제 신을 때마다 아직도 사실 적응이 그렇게 막 되지는 않았어요. 무릎이 좀 아플 때도 있고요. 발목이 아플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많이 힘들 것 같아요. 이거 네. 산재되나? 뭔가 삐끗하면은 삐끗한 적 있어요 혹시? 사실 저번 시즌에 제가 조금 롤라를 좀 더 육감적으로 만들고 싶어서 헬스를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한 일부러? 6개월. 네네. 그래서 근육량을 한 8kg 정도 늘려가지고 몸을 정말 크게 만들었었는데 연골판을 한번 찢어졌어요. 아이고. 구두를 신고 하다가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제는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식단 조절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 나으셨고? 네,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이고 고생하셨네요. 네. 그러면 안 되지. 원작 영화에서도 건장한 흑인 배우가 연기한 역할이라서. 네네네네네. 그렇군요. 같은 작품을 계속 하시지만 시즌마다 약간 좀 달라지는 게 있나요? 매번 다른 것 같아요. 매번 느낌도 다르고 그리고 사실 모든 역할들을 볼 때마다 또 매번 달라요. 그 느낌이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이제는 약간 처음에는 로렌을 했을 때 저는 킹키부츠의 약간 롤라라던가 엔젤들이라던가 이런 친구들이 더 보였다면 그 다음번에는 도니라던가 트리시라던가 이렇게 다른 역할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이제는 약간 정말 그냥 한솥밥 먹는 식구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공연할 때 정말 공장 직원으로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정말 그 인물들로 이제는 더 다가오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매 시즌 다르지만 매회 다르지 않아요? 네. 매회 달라요. 공연의 아주 매력이죠. 네. 아니 고창석 씨는 5번 모두 개근하셨는데 네. 제일 많이 그걸 느끼실 것 같아요. 시즌마다 다른 거를. 그거는 이제 제 개인적인 역할에 대해서도 사실은 초연 때는 정말 정신없이 못 모르고 갔고 예 사실 근데 두 번째 공연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두 번째가 힘들다. 예,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고 느껴질 때가 두 번째 공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실수가 제일 많이 나오는 공연도 두 번째고. 아, 그렇구나. 예. 네. 그리고 제일 무섭게 느껴지는 것도 공연째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부터 이제 좀 알 것 같은 예, 그런 개인적인 역할이 있고 또 상대 배우를 볼 때도 예를 들어서 우리 공연 중에 니콜라가 있잖아요. 니콜라. 예, 사실은 악역처럼 보이는 역이에요. 예. 이제 찰리를 버리고 런던으로 떠나는 성공을 위해서 집착 떠나는 역인데 처음에는 그냥 나쁜 년인데 공연이 이제 계속 보면서 그 아이한테도 아 이렇게 이해가 가죠. 아픔이 있구나 하는 게 느껴지고 맞아요. 아는 만큼 보이는 것 같아요. 아, 네. 이 연기를 하는 배우의 입장에서도 예. 계속해서 조금씩 더 많이 보이게 된다. 예. 그래서 이걸 반복해서 보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예. 환희공호이님이 오, 롤에는 각종 요상한 연애의 기억을 갖고 있는데 이분 뮤지컬을 보신 분이구나. 아, 실제 우리 배우 지훈님도 진짜 특이했던 연애의 기억이 있나요? 바로 열고 레이먼 킴님은 잠시 귀를 닫아주세요. 아, 저의 연애의 기억이라기보다 이제 저희 남편 참 신기한 일을 들었어요. 오? 저희 남편이 키우던 고양이를 아예 데리고 도망간 여자친구가 있더라고요. 헤어질 때? 네. 어? 그래가지고 저희 남편이 엄청나게 한동안 힘들어했대요. 고양이가 보고 싶어서. 반려동물을 그냥 가졌구나. 네네네. 어? 캐나다에 있을 때. 그래서 아니 그런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봐가지고. 거의 나의 아이를 데리고 간 거나 마찬가지인 거니까. 그렇지. 네. 정말 놀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얘기를 듣고. 굉장히 자연스럽게 피해가셨는데. 그래서 특이한 연애의 기억은? 특이한 연애요? 머리 묶는다. 머리 묶는다. 야, 당황했어. 글쎄요? 당황했어. 저희 남편이랑이 제일 특이한 것 같은데.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걸로 하고 우리 환희공호인님께서 언니 목소리로 해당 넘버 좀 듣고 싶어요 라고 또 이렇게 보내셨는데 이건 안 그래도 저도 한번 진짜요? 저기 부탁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러면 그 유상한 남자들을 소개를 하는데 첫 번째 논팽이, 둘 나 혼자 사겨, 셋 채찍질, 넷 단연 좋아해, 다섯 단 놈도 좋대, 여섯 애가 셋이래, 빚과 파달래, 술에 미친 게 자꾸 집착해, 지 엄마한테 또 여친이 있고 니콜라. 아, 이런 노래가 있어요. 로렌이 이런 남자들만 만났어요. 그렇지.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사람들만 자꾸 만나보게 될 수도 네. 있죠. 김지희님도 비슷한 그 부탁을 하셨는데 그러면은 우리 강홍성님이 그러면 이번에는 아무 넘버나 좋으니까 네. 지금 네. 떠오르시는 걸로 한 소절 네. 부탁드릴게요. 아 노래요? 랜드 오브 롤라 그러면. 헬로 샤잠 맴 here I am yes ma'am I am Lola 우리 ladies 우리 나지 왕니 나는 나나나나나나나나 아유 다들 이렇게 반주도 없이 다들 다 잘하시네. 자 화제 뮤지컬 킹키부츠의 새 주인공 강홍석 김지우 곽찬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돌발 퀴즈 드릴게요. 뮤지컬 킹키부츠의 음악을 맡은 세계적인 팝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쉬밥, 타임 애프터 타임. 아우 너무 명곡들이 많아요. 80년대 독특한 헤어스타일 의상으로 화제가 됐던 이 뮤지션은 과연 누굴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마돈나, 2번 자넷 잭슨, 3번 샌디 로퍼. 힌트 가능하신 분. 저요. 아, 힌트요? 킹키부츠의 작곡가. 킹키부츠 작곡가. 네. 는 문제인데 오케이 알겠습니다. 아 문제구나. 아 마돈나의 쌍벽이지. 마돈나의 쌍벽이었다. 정확한 힌트였습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 되는 문자 샵 1035나 무료인 걸로 보내주시면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도 언제나 이분이 마돈나보다 뛰어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지. 자 오늘 돌발 퀴즈 정답 그분의 노래 쉬밥 들으면서 3부로 갈게요. 허지웅 씨와 3부로 돌아왔습니다. 이 맛에 산다. 오늘은 뮤지컬 킹키부츠의 세 명의 주인공
강홍석, 김지우, 고창석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027님이 킹키 보고 내일 또 보러 가는 사람인데요. 마음껏 함성 지를 수 있는 킹키 커튼콜 너무 신나요? 하셨어요. 이 분위기가 어떤가요? 커튼콜 할 때? 콘서트입니다. 콘서트. 그냥 딱 콘서트예요. 난리예요. 네, 완전. 예. 저희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콘서트 가수 쪽에는 싸이님의 흠뻑쇼가 있다면 뮤지컬에는 킹키의 콘서트, 네, 막 커튼콜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아, 네. 얼마나 열광적인지 진짜 궁금한데 나중에 진짜 한번 가서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우리 광고 나가는 동안에 우리 이제 문제가 신디로퍼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네. 신디로퍼 노래를 한참 듣더니 홍성님이 갑자기 나는 신디로퍼 세대가 아니다. 네, 저는 강력하게 나는 어셔 세대다. 어셔. 나는 어셔나 브루노마스 세대다. 네, 네, 그렇지. 아직 영한 느낌. 그러니까 듣고 계시던 김지윤님이 나도 그렇다. 나도 신디로퍼 세대가 아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서 고창성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았어요. 네, 방송이 아니었으면 욕을 했을 텐데. 아, 오, 이런 것도 재미있는 질문이네요. 강재우님이 고창성님, 아, 창성님이 출연하시는 드라마나 영화 보면 항상 눈여겨보게 되는데요. 왕이나 장군 역할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잘 어울리신다. 크게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별로 없는데요. 예. 저는 사실은 제가 그 어릴 때는 막 심각한 역을 오히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연극할 때는. 진지하고 심각한 역. 예. 그래서 사실은 아직은 저는 재밌고 유쾌한 역이 좋고 또 왕이나 장군보다는 그냥 서민들 역이 더 재밌고 맞는 것 같아요. 아직은. 이게 고창성님 매력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김성희님은 지우씨 검정 긴색머리 너무 예뻐요 라고. 아, 다들 그냥 너무 아름다우시다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문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아이고, 네. 금소연님은 강홍석 배우님 정말 쉴 틈 없이 작품을 하시네요. 대체 체력 관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뭐 체력 관리는 사실 제가 20대 후반부터 하루에 한 10km씩 뛰거든요. 아, 뛰는 걸로? 네, 뛰는 걸로 체력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아요. 무릎 혹시 안 좋을 때 빼고는 계속 뛰었어요. 확실히 도움이 되나요? 많이 도움이 돼요. 이게 그냥 체계적으로 술 많이 먹어도 그냥 나가게 되고 술을 안 먹어도 또 10km를 뛰게 되고 이렇게 그래서 항상 뛰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너무 체력 관리가 제일 잘 되는 것 같습니다. 하긴 또 이제 뮤지컬 배우니까 노래하고 춤추고 네, 폐활량이 좀 중요해서 폐활량이 중요하니까 네네네네 그래서 막 빠르게 뛰진 않는데요. 한 5분 30초에서 한 6분 사이로 그냥 전력 질주? 전력 질주 아닙니다. 그 정도면 그냥 느슨하게 뛰는 거라서 느슨하게? 네네네 오, 알겠습니다. 최초 체력 관리 해야 되는데. 네. 부럽습니다. 우리 세 분의 작품 속 활약 사운드를 소리로 한번 담아봤거든요.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고창성님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의 한 장면이에요. 결혼 마시기고 아빠도 마 장사 고마 때 잡을 게다. 아, 따마 대다. 이제 아마 남은 인생 뭐 너 엄마랑 그래도 타고 놀러 다닌 게 아니지. 아, 지난달에 남대문에 사무점도 냈다며. 아, 너 엄마 그러더라. 어? 그가? 아, 지금 응답하라 1988. 야, 너 목이 예술이다, 예술. 이게 부부야? 아, 자, 로맨스가 필요해. 서로 힘들 때 남보다도 못한데 우리 부부라고 할 수 있어? 인생 혼자 사는 거야. 너 나한테 기대지 마. 여자들 그러는 거 싫어서 너 선택한 거 몰라? 와인 맛있어? 좋네. 가만 보면 너 참 잘난 척 웃기게 해. 까불지 마. 남자 무용수도 한 명 쓰고. 자, 뮤지컬 시카고입니다. 폼나게 잡아줄 남자 한 명. 따지고 두 명으로 하자. 균형이 더 잘 맞잖아. 아니야. 아니야, 더 크게 생각해, 더 크게, 락시. 이왕이면 몇 명 더 쓰는 거야? 나 모르게 내 호텔에 왔다가. 자, 호텔 델루나 드라마에서 강홍석 씨예요. 이제 할멈들이 단체로 구천성을 도와. 마고신이 돕는 건 너다. 너도 저자의 배웅을 받으며 떠날 것이다.
가끔 여기 내려왔어. 뮤지컬 데스노트 강호석 씨예요. 구경해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멀쩡했던 놈은 없어서 기라 기라 이건 뭐야 가짜 구세주 기라 숨겨진 그의 정체 그냥 어린 아이. 어, 잘 들었습니다. 강양숙님은 제가 너무 너무 좋아하는 지우 록시예요. 아, 시카고 보고 와서 정말 하루 종일 영상을 찾아봤었어요라고 보내주셨고, 뮤지컬 데스노트는 제가 이 당시에 어? 이게 뮤지컬이 나와?라고 이제 좀 의아해하면서 캐스팅을 이렇게 보다가 너무 캐스팅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뭔가 이미지가 류크랑 정말 잘 맞으세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이렇게 반드시 화장을 해야 되는 역할을 꼭 해야 자꾸 그런 역할만 그렇게 좀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거나 좀 이렇게 힘든 역할을 많이들 좀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온선 제의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고생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아, 그렇군요. 하여튼 워낙 잘하니까. 아, 감사합니다. 아, 또 앞에서 이제 고창성 님. 아, 노래를 의사의 솔로라는 노래를 또 이제 뮤지컬에서 이게 언제예요? 이게 지금 2015년도 적혀 있는데요. 오. 이것도 제가 한 한 3회 연속으로 했던 것 같아요. 1인 4역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에. 와. 예. 그래서 이제 그중에 첫 번째 제 넘버가 이제 그 수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예, 닥터 드블이라는 네, 닥터 드블. 1인 4역이면은 완전히 예. 그냥 고창성 님 보러 가는 거네요, 여기는. 어, 아니요. 뭐 이렇게 주인공들이 너무 잘하는데 예, 사실은 이렇게 그것도 재미가 있더라고요. 1인 4역을 하는데 예. 등장만으로 그냥 모든 게 해결되는 아, 진짜? 형이 등장하는 순간 그 작품은 끝나는 너무 아, 재밌는 너무 재밌었어요. 예. 존재감이 각별하니까 가능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고창석 씨 고블리라고도 불립니다. 이 특유의 익살스러움 때문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계시는데 아, 내가 생각하기에 나의 매력은 이것인 것 같다. 아, 근데 이게 이제 정말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사실은 뭐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들한테도 귀엽다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는데 어지간하면 부모님은 한두 번은 해주시는 거죠. 그렇죠. 한두 번 했는데 우리 예. 우리 아버지도 돌아가신 아버지 술 한 잔 드시고 참 내 자식이지만 못되게 생겼다. 가슴에 대못을 받았다. 근데 그게 자꾸 웃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제 인상이 이렇게 막 순한 인상은 아니거든요. 예, 근데 이제 서울 와서 이제 우리 공연하면서 이제 동료들하고 잘 지내려고 웃고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얼굴에 그렇게 웃는 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안 웃으시면 약간 무서운 상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예. 가만히 무표정하게 있으면. 예. 가끔 그러면 오해받으실 것 같아요. 그냥 난 아무 생각 없이 있는 건데. 그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별 생각 없이 있는데 화가 났는다고 생각하는 분들 꽤 있고. 그러면 이제 막 지나가다가 예. 봐봐 고창석 TV에서 막 웃고 그러다가 봐봐 저 화나 있잖아. 봐봐 TV가 달라 TV가 현실이랑 달라. 그래서 제일 무서울 때가 예. 형이랑 이제 MT 같은 걸 가면 예. 술 먹고 다음 날 아침이 제일 무서워요. 아무 표정 없이 형이 보고 표정 할 수밖에 없으니까 있으면 형 왜요 라면 끓일까요? 이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지. 근데 아무렇지 아니다 괜찮다 형 지금 속이 안 좋다 이러면서 그냥 이렇게 나를 보는 건데 그냥 힘들어서 그래 그런 건데 이거는 다른 분 두 분이서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아. 왜 고창석 씨가 롤 모델 그러니까 강홍석 에 뭐리 고창석 씨를 롤 모델로 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을까요? 후배들이. 저는 약간 품는 매력이 사람을 품는 네, 매력. 사람을 품는 거와 이제 뭐 이렇게 좀 모든 환경들을 좀 품는 게 가장 큰 것 같아요. 형의 가장 큰 매력인 것 같습니다. 오. 네. 다른 거보다도 항상 한결같으세요. 한결같다? 항상 똑같으세요. 어? 그게 뭐 오랜만에 만났던 어제 만났던 모든 사람들한테 한결같이 똑같으신데다가 웬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선배님들 만나면 어려울 법도 한데 그렇죠. 왠지 창석 선배님한테는 그냥 선배님 하고 이렇게 가도 다 방금 홍석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품어주시니까 그냥 되게 편해요. 선배님임에도 불구하고 참 편해요. 너무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약간 부담스러운데 왜요? 제가 그래서
그래서 되게 평소에 연습실에서 괜히 막 선배님한테 가서 말 시키고. 네, 지금 저는 쉬게. 앞으로 어려운 선배가 되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까다로운 선배. 네. 늘 항상 한결 같은 네. 후배에게. 예, 한결같이 지적하고. 누군지 기억 못하는 건 아니고. 아, 진짜 후배들이 많이 좋아한다고 저도 이렇게 들었습니다. 강호석 씨는 주례도 부탁을 했다고 하시네요. 사실 형한테는 주례라고 얘기는 안 했고 어? 그냥 축가 끝나고 그냥 덕담 한마디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아, 형이 오셔서 당황하신 거죠. 제가 몰래 그냥 주례라고 하면 형이 안 해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했더니 형이 끝나고 나서 저한테 또 이거 뭐냐고. 아니 근데 진짜 좋았었어요. 네. 정말 너무 좋았어요. 네. 오 근데 주례는 그래도 미리 알고 있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아 근데 형이 뭐 잘하셨어요. 네네네. 네. 아이고 그때 어떠셨어요?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아 그때 너무 떨었고 사실은 또 저는 이제 홍석이의 입장을 잘 알거든요. 어? 예 네, 사실은 이제 레이먼도 그렇고 저 모임이 있습니다. 어. 아빠들과 똑같이 생긴 딸을 가지고. 아~ 공사가 너 분명히 딸라면 힘들다. 그런데 진짜 저를 닮은 딸이 나왔는데 형이 주례 내용이 딱 그 역이었거든요. 근데 딸들은 다 아빠 닮는 것 같아. 첫째 딸은 특히. 네네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래서 사실은 더 사랑스럽고. 아, 너무 이쁘죠. 네, 너무 이쁘죠. 네, 뭐. 그래 네. 말이 필요 없죠. 더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이유. 네. 아, 김지윤님은. 지금 뭐 다들 지금의 어떤 모습만 쉽게 떠올리기 쉽지만 초창기에는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다고 그러네요. 네, 저는 아무래도 방송 쪽에 있다가 뮤지컬 쪽으로 갔다라는 그 이미지가 강하다 보니까 예. 일찍 넘어갔어요. 어? 일찍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선입견이 많았어요.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그게 참 고마운 킹키한테 고마운 작품이라고 느껴지는 게 사실 킹키부츠 전후로 좀 나뉘어요 제가. 아~ 네, 킹키부츠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캐스팅 됐다 하면 논란도 많았고 사실 그걸로 되게 상처도 많이 받았고 근데 오히려 와 김지우 되게 로렌 인생 캐릭터다라고 얻기 시작한 게 킹키부츠였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로렌이라는 역할에 애정이 더 커요. 아... 네, 그래서 더 노력을 많이 하게 됐었고 더 좋은 로렌을 보여드리고 싶었고 왜냐면 제가 두 번째 세 번째 시즌에 원캐스트로 했었거든요. 예, 다. 예. 대단한 일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너무 힘든 일이죠. 근데 네, 너무 재밌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많이 배웠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신나게 매번 공연을 했었어요. 야... 지금도 그렇고. 아니 대체 목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다행히 목이 진짜 건강한 편이기는 한데 세요? 네, 굉장히 건강한 편이긴 한데 목을 안 다치게끔 노래를 하려고 지금도 계속 레슨 받고 있고. 아, 그게 또 그런 방법이 있구나. 길이라는 게 또 있더라고요. 제가 몰랐는데 저는 그냥 막 썼었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조금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조금씩 배우고 하다 보니까 또 그 나름의 또 방법이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저 너무 모르고 막 했었어가지고. 네, 네. 우리 방채리님은 뮤지컬로 와주셔서 감사하대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야, 이런 칭찬 참 좋다. 아. 나부터 울. 지난 9월도 아니다. 재작년 9월, 2년 전에요. 네. 남편분이 여기 출연하셨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레이먼 김 씨가 그때 김지우 씨가 고기를 엄청나게 좋아한다. 네, 맞아요. 엄청나게 좋아한다. 보통 네, 이 정도로 강조하진 않는데. 네. 어떤 고기를 그렇게 좋아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소고기보다 돼지고기나 양고기를 더 좋아하고요. 당연한 거지. 네. 저는 그래서 왜 삼겹살 같은 거 먹을 때도 예. 채소쌈을 안 싸 먹어요. 고기 자체가 너무. 전 고기가 너무 좋아서 고기만 먹어요. 야채가 차지할 위에 공간이 너무 아까워. 허락할 수 없어요. 허락할 수 없어요. 그 공간도 고기로 꽉꽉 채워야 돼요. 그죠? 공감하시죠, 홍석 씨? 네. 네. 양고기도 맛있지. 네. 아. 너무 좋아요. 그럼 요리는 다 남편분이 하세요? 아니요, 저희는 반반이에요. 오. 제가 밖에 나와서 일하고 있을 때는 남편이 많이 하는 편이고 예. 제가 또 공연을 안 하고 연습만 하고 그럴 때는 제가 다 하고 둘 다 요리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하는 프로그램에서 만나기도 했고요. 가끔 내가 이거는 더 잘한다 싶은 게 있어요? 모든 가족들, 저희 시어머님, 시아버님이 인정해 주신 거는 꽃게탕은 제가 더 잘 끓여요. 꽃게탕? 네, 저희 시아버님께서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제가 끓인 꽃게탕을 진짜 좋아하세요. 오. 그래서 봄이랑 가을에 꽃게 철일 때마다 제가 이렇게 한 정말 소트로 끓여가지고 갖다 드리거든요. 근데 둘 다
둘이 따로따로 진짜 꽃게탕을 해봤는데 저희 남편은 심지어 꽃게 알러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알러지 약을 먹고도 제가 만든 꽃게탕을 먹어요. 아 그래? 네, 진짜? 맛있다고. 네. 제가 언제 한번 끓여갈게요. 공연장에. 날 좋아져서 MT 가서. 어 좋아요 좋아요. 네. 아 MT 안 가본 지도 너무 오래된 거예요. 맛있겠다. 네. 네. 맛있겠다. 네. MT 가서 꽃게탕. 오늘 이 코너 시작한 이후로 가장 부럽습니다. 진짜 맛있겠다. 야 이거 아까 했던 얘기가 뒤에서 또 질문으로 나오긴 하네. 아까 뭐 질문했던 거긴 한데. 네. 왜 이런 뭔가 그 현실에서 쉽게 마주칠 수 없는 이를테면 뭐 류크 같은 사신이나 네. 아니면 뭐 롤라 마찬가지고 지금 역할도 마찬가지고 예, 이런 역할들을 좀 많이 맡게 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목소리인 것 같아요. 목소리. 네, 목소리가 좀 특이하다 보니까 제가 좀 이 성대가 잘 붙는 목소리가 아니라 좀 탁성이라고 하죠. 탁성인 이 목소리와 그리고 제 이목구비가 예. 턱이 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그런 예. 부분이 좀 특이하게 좀 작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별한 배역들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걸 또 사랑해 주시는 것 같고. 혹시 로키 호러쇼도 하셨나요? 아니요. 못했습니다. 아직은. 오, 너무 잘 네. 왠지 어울릴 것 같은데. 네네. 로키 호러쇼도 언젠가는 뭐 기회가 된다면. 오. 네네네. 뭔가 전부 그냥 다 선점할 것 같아요. 화장이 많이 필요한 역할은 다 내가 한다. 네. 뭐 그럴 수는 좋죠. 뭐. 그쪽으로만 가도. 네. 자, 우리 짧게나마 이거 안 듣고 갈 수는 없습니다. 세 분의 노래 실력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 소리로 한번 담아봤습니다. 잠시 듣고 오시죠. 거리에 아 기억난다 무한도전에서 하나 둘씩 켜지고 잘한다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때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보이스트롯에서 김지훈 씨가 짝사랑을 부르고 있습니다. 자 강홍석 씨가 골든 템버린에서 난 괜찮아 부르고 계세요. 아니 아까 고천석 씨는 노래 들으시다가 아니 못 듣겠다 하고 본인 노래 도중에 안 들으셨어요. 예. 왜? 아 저는 그래서 이제 저는 사실은 세상에서 제일 꼴보기 싫은 게 제가 연기하는 거고 이렇게 제가 노래 부르는 걸 참 이게 듣는다는 게 그게 이제 그게 좋은 가수나 좋은 배우는 자기 모니터링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저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아직은, 아직은 조금 예. 경험적다. 예. 잘 부르셨는데 이게 벌써 10년 전이에요. 그러게요. 원래 믿어, 10년이 됐네요. 이게. 믿어지세요 이게? 야, 모두 모친소가 10년 전이야. 10년이 됐구나. 아, 그러네. 모친소가. 시간 너무 빠릅니다. 와. 김지우 씨는 짝사랑을 부르셨는데 주현미 씨 여기 오셨거든요. 오셨었는데. 아 정말요? 제가 이 주현미 씨도 좋아하고 특히 짝사랑 이 노래를 좋아해가지고 어렸을 때 이 노래를 주현미 씨가 부르면서 광고하는 컵라면 아니 라면 광고가 있었는데 어렸을 때 그만 먹을 정도로 아 진짜요? 진짜 광팬인데 짝사랑 엄청 잘 부르시네요. 아 어떻게 방송에서 이제 그 트로트를 불러야 되는 예. 방송이었는데 예.
제가 트로트를 불러본 적이 없어서 사실 너무 이게 명곡이잖아요. 부른 적이 없는데 이렇게 불렀다고? 그래서 저는 너무 부담돼가지고요. 사실은 저 공연 때보다도 더 많이 떨었어요 이때. 그래서 사실 안무가 살짝 있었는데 다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아이고. 너무 떨어서 아이고. 네. 노래를 더 잘 부르고 싶은 마음에 말은 아유. 이렇게 하면서 정작 이렇게 잘 부르는 사람. 아유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유 네. 아 우리 강홍석 씨는 심지어 원래는 꿈이 가수였다고 합니다. 네 어렸을 때는 진짜 가수의 꿈을 가지고 살았는데 너무 예. 오래전 일이긴 한데. 가수 기획사에 한 세네 군데 이렇게 옮겨 다녔던 것 같아요. 앨범을 내고 싶어가지고. 아 그럼 실질적으로 진짜 노력을 했구나. 네 노력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어렴풋한 꿈이 아니라. 네 그냥 진짜 21살 때부터 예. 어떤 선배님께서는 저한테 이제 제의를 직접 제가 대학교 축제 제가 서울예대라는 학교를 나왔는데 예. 그 학교에서 축제를 하는데 1학년 예. 때 예. 선배님께서 이제 PD 하시는 선배님이 컨택하셔가지고 기획사를 들어간 적도 있고 그랬었죠. 아이고 그렇군요. 어쩐지 네네. 그래서 예사롭지 않습니다. 무대 근데, 위에서 그렇고 근데 그때는 제가 그렇고. 너무 뚱뚱했어요. 한 135kg 정도 나갔었는데 전혀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엄청 이만큼 엄청 커가지고. 네, 저는 홍석이를 처음 만났을 때가 영화는 영화다라는 거기서 예. 만났는데 제가 영화감독역이었고 홍석이가 그때 소지섭 씨 오른팔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등치가 그때가 140kg. 한 120 몇 킬로 정도 됐을 네, 130kg. 예. 그 역할 이름이 덩치였습니다. 덩치. 덩치 샀구나. 어머 나도 몰랐네. 지금 찾아보시면 홍석이 그때 홍석이를 볼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시간 내서 영화는 영화다 다시 한번 보세요. 좋아하는 영화인데 왜 매치가 안 되지? 매치가 전혀 안 되는데? 막내로 나왔어요. 지섭형 막내. 신기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너무 빨리 갔습니다. 네. 아, 세 분 만나면서 너무 즐거웠고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럴 것 같고요. 고창석 씨는 또 SBS 드라마 오늘의 웹툰에도 출연하셔서 이번 주 금요일부터 안방에서 보실 수 있겠네요. 아, 세 분 출연하는 뮤지컬 아, 너무 재밌는 킹키부츠 저도 기대하고 있겠고요. 그 한마디씩 팬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짧게. 네, 킹키부츠라는 작품은 참 많은 분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습니다. 스트레스 받거나 뭐 우울하시거나 외롭다면 언제든지 놀러와 주세요. 롤라 강홍석이었습니다. 네, 생각보다 오랜 시간 사실 너무 많은 분들이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행복한 일들만 재밌는 일들만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고창석이었습니다. 더위도 날리시고 스트레스도 날리시려면 킹키부츠 보러 오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감사합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돌발퀴즈 정답 3번 신지로포고요. 당첨자 명단은 선고편 안에 올려놓겠습니다. 지금까지 이 맛에 산다 배우 강홍석 김지우 고창석 씨와 함께했어요. 오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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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오, 에라오, 에라오.